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요즘 그 조현병인 엄마의 근황에 대해서 따로 올리진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다고 괜찮아졌나? 전혀 아니거든요. 작년에 입원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지금 이제 태어난 지약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입원했을 때도 너무 안 좋고 아빠가 힘들어해서 입원을 시켰지만 2개월 후에 나왔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증상이 있을 때이 증상을 좀 가라앉히게 하는 뭐 약이라던가 주사를 놓으면서 계속 진정만 시키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또 병원에서는 매 끼니마다 뭐이 사람이 잘 먹는지 적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면에서는 엄마가 더 이렇게 말라져서 왔어요. 요즘 엄마는 사실 이전보다 증상이 좀더 다른 양상으로 심해요. 우리도 일반인 사람들도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각에 빠지면은. 근데 이렇게 조현병인 사람들은 이 생각도 생각이지만 생각 플러스 환청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시너지가 엄청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승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고 욕을 해요. 그런 노인성 혈관성 치매 막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근데 치매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아직 괜찮은데 하다가도 가끔씩 그 조현병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좀 무서워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아예 물건을 집어 던져서 엄마가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뭐라 하고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괴롭고 나가도 괴로운 상황이 아빠도 계속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따로 살기 때문에 엄마의 매일 아픈 모습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좀덜 괴로운가 봐요. 그 댓글 중에서 조현병인 엄마를 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근데 결혼해도 괜찮을까? 그래도 나의 삶은 나대로 또 개척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냥 좀 그래요. 엄마는 엄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약간 이 삶을 좀,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내가 효를 다하고 챙기는 건 맞지만 좀 엄마의 괴로움까지 내 몫으로 돌리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엄마가 감당해야 될 어떤 숙명이구나. 이미 이게 몇십 년부터 엄마는 부정적인 어떤 관념부터 시작해서 환청 뭐 여러 가지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이것도 근데 엄마 스스로도 못 바꾸네. 좀 담담해요. 이제는 엄마가 완전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일반인처럼 살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그래서 더 편해졌어요. 며칠 전에 그 엄마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처음에는 올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진짜 귀신 딱 들린 것처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모습 보고 너무 괴롭고 아, 내 삶이 왜 이렇고 일반 가정하고 나는 너무 다르니까 그걸 보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좀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저렇든, 아, 그냥 엄마 증상이 나타나니까 저런가 보다. 그 아빠랑 둘이서 엄마 약 먹이고, 그리고 그냥 아빠랑은 일상적인 대화하고. 어차피 여기서 뭐 엄마에게 화를 내도, 엄마에게 위로해도 도움도 좀안 되는 것 같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라는 마음? 그러니까 엄마도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조금 진정되었어요. 처음에 되게 불안해 보이고 사람이 어쩔 줄 몰라서 막 누워서 안절부절 했었는데 그게 좀 좋아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 영상에서 몇 가지 올렸던 것 중에서도 내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한 괴로움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내가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다내 몫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냥 괴로움으로만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예전보다 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꾸니까
엄마의 증상이 더 심해졌어도 내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 그래도 매번 조현병이라는 게 진짜 뭐 정신지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귀신 들린 것처럼 탁 불안하고 환청 들리고 이러니까 그 좋았을 때만이라도 이제 엄마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려 하고 밥 맛있게 같이 먹고 대화 나누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올렸을 때 진짜 우울하고 눈물도 막 영상 찍으면서 눈물도 나오고 했는데 그 댓글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병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보호자로서 감당해야 될목 때문에 부담스럽고 책임감도 막중하고 이런 분이 많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에 대해서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엄마 근황은 더안 좋아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치만 내가 바뀌면,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기운을 가지면 엄마도 완전 정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증상이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